새싹보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더 진한 초록색을 띠는 식물입니다. 깨끗한 유기농 환경에서 더 잘 자라나는 새싹보리는 염증을 줄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유기농 새싹보리는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싹보리의 칼륨은 시금치의 2.1배, 또 칼슘은 우유의 4.5배, 비타민 레몬의 2.5배 수준으로 높고요. 또 폴리코사놀, 폴리페놀, 사포나린, 식이섬유, 그리고 베타글루칸, 가바, 클로로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천연 해독 식물로도 불립니다. 또한 새싹보리에는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면 전도성이 높아져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수와 생수, 그리고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넣은 물을 비교 실험해본 결과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넣은 물의 전구가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으로의 섭취가